두 번째로는 산소 공급원인데 다른 말로는 조연성 물질. 조연성이란 말은 연소를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종류로는 공기도 있고 또 산화제, 자기 반응성 물질인데 먼저 공기는 공기 중에 가장 많이 포함된 성분은 질소입니다. 78% 들어있고요. 그 다음으로 산소인데 얘는 21% 들어있습니다. 근데 21%는 부피에 대한 백분율이고 만약에 그 산소를 중량 무게로 달아본다면 23%쯤 존재를 하게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얘는 안 나옵니다. 일단 기체는 거의다가 부피이기 때문에 21%만 암기를 해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종류로 산화제. 우리 앞에서 연소 또는 산화 같은 말인데 산화제, 다른 물질을 만나면 걔를 태워버리겠다. 위험으로 본다면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고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죠. 둘 다 산소를 가지고 있는 고체와 액체의 물질이라서 어떤 다른 가연물을 태우기 위해서는 자신이 산소를 가져야 되겠죠. 그걸 산화제라고 하고 1류 위험물과 6류 위험물은 다른 가연물을 태울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위험물로 분류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반응성 물질이라는 위험물은 제5류 위험물인데 5류 위험물은 자체적으로 가연물과 함께 산소 공급원을 동시에 가집니다. 그러면 1류 위험물이나 6류 위험물 얘들은 혼자서는 탈 수가 없죠. 왜? 산소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5류 위험물은 산소도 가지고 있지만 가연물도 있어서 혼자서도 반응을 하기 때문에 성질이 바로 자기 반응성 물질이고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내에서 오류 위험물 같은 이런 성질은 어디에 쓰일까요? 저마음만 있으면은 뻥 터지는 거죠. 바로 폭탄입니다. 오류 위험물 내 TNT라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입증할 수 있는 오류의 성질이 되겠죠. 자, 오류는 산소 공급원으로도 사용한다는 부분 놓치기 쉽지만 꼭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점화원인데 자 이건 읽어보시면 충분히 아시는 내용입니다. 전기 불꽃, 그 다음에 정전기 불꽃. 얘가 자주 나옵니다. 자 정전기라는 게 쉽게 말하면 정지되어 있는 상태의 전기. 전기는 흘러야 되는데 막혀버렸단 말입니다. 얘가 왜 나오냐면 자 전기를 통과시키는 물질들은 금속성의 물질이나 혹은 물에 열화된 물질 이런 것들은 전기를 통하지만 사류 위험물처럼 그냥 기름이다. 금속성이 아니라면 다 정전기를 발생할 수밖에 없고 정전기가 뭐라고요? 점화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가 위험하단 말이죠. 그래서 석유압 단지에서 위험물 취급 설비에는 거의 다 뭐가 있다? 접지 설비라는 걸 설치를 해서 정전기를 빼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마찰, 충격. 산화열, 산소를 받아들여서 만들어진 열 이런 뜻인데 주로 자연 발화할 때 많이 쓰인다는 이론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낙뢰는 번개죠. 그래서 위험물 취급 설비에도 법에 나오겠지만 필요의 설비라는 거 번개를 땅으로 빼주는 설비를 하도록 하는 조건들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